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불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요즘 중독 문제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마트폰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느라고 위험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예.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용 규칙을 지킬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앱도 등장을 했는데요. 포인트가 차감되면 스마트폰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스마트폰 설치된 앱을 통해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건데요. 우선 총 사용 시간은 물론이고 특정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쓸수 있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걷거나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특수 나사용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서 케이스를 쉽게 벗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잘만 쓰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